어서 와. 방탄은 처음이지? 공포 극복이라니요. 전 공포 극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지금 63m로 지금 대한민국 최고랍니다. 네 개에서 쳤을 때. 아파트 22층 높이랍니다. 아우, 야, 진짜. 아우, 야, 22층 아파트 구하고 싶지 않아요. 게임 룰 같은 게 있나요? 뛰면 끝이에요? 노래 제목. 노래 제목을 몸으로 표현해서 보여준다고요? 확실히 보여줬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야, 그게 보이냐? 저 63m 떨어지는데. 방탄 가는 거야, 이거. 벌칙 수행을 하게 번진하면서 내려오면서 욕을 내려 먹는. 와, 진팀요? 한 번 더 뛰어야 된다 이거. 미쳤어, 한 번 더 뛰네 저거. 야, 저 바로 가볼까요? 다 같이 번져. 아, 가볼게요. 뛰느냐 안 뛰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접어있습니다. 이거 들고 이거 아 이거 못 찍을 것 같은데. 첫 번째를 아 진영인가? 정구아 진영이야? 진영 마청이라도 먼저 뛴대요. 내려가실 땐 편하게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네? 와 진짜 씨 뛰어야 돼 진짜. 와 진짜 장난 아니고 뛰어야 돼요? 아 이거 진짜 못 뛸 것 같은데. 우린 팀이에요. 쉽게 해줄게요. 오. 아 뛰어야 되죠. 밑에 분들 아시고요. 양손 떼시고요. 아 지금 언제 뛰나요? 준비 되셨나요? 네. 화이팅! 3, 2, 1, 짱! 이치! 이치! 와! 여기 차요! 여기 차요! 이치! 와! 이치! 살려주세요! 아, 진영 잘 뛰었어요! 별로 두 번 멈출 것 같아요. 맞고 멈춥시다. 잘했어, 잘했어. 어떠셨어요? 울 것 같아요. 울 것 같아요. 잘했어. 잘했어, 진아. 춤이요? 질문이요? 문제. 봤어요. 애들 춤추는데 그 안무가 두 개가 있어서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앞뒤 상처 들어갔어요. 허랑이 부대치들어갔어요. 인데 이게 제 여동생이랑 같이 뛰었거든요. 걔는 그냥 서슴없이 뛰더라고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올라가면 돼. 난 남자인데. 아, 나 뭐 너 뭐라고 했어? 남자가 사랑한대. 아 제발아. 근데 이게 얼굴이 어디까지 보여요? 얼굴까지 보여요? 같은데요? 아 잘했어. 눈 감고 뛰었어요? 잘했어. 잘했다는 게 너무 멋있다. 어떻게 뛰었잖아요. 멋있어요. 진짜 김팀 뛰는 거 아니야? 네 지금 뛰어. 앞에 정면 보시고요. 아 나왔다. 태형이야? 비형 파이팅! 드디어! 비안 니가 내려오면 문제는 무조건 맞춘다. 진짜 미치겠다 이거는. 야 우리 아. 되게 쉽게 내주고 있어. 야 이거 진짜 맞출 수 있는 거야. 죄송해요 진짜. 아니에요. 자 아 제가 진짜 이런 아 해진다! 기억 안 나. 초등학생 때 아 그래요? 예 해집니다! 망설이는 거죠 저거. 아 진짜 진짜 잠깐만 설명을 아 같은 날 같은 날 같은 날
봐봐봐 우와 자 버터플라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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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 번만 더 해야 된다 하나 둘 셋 야 무서워? 네. 야 내가 무섭냐? 아 비야 잘했다 아, 별거 아니네. 야, 훔쳐라. 약간 고속 옷 포치 있어요, 약하게. 차야, 날 밝을 때 뛰고 싶은데. 야, 이거 밥니까, 통수. 김태형도 뛰고, 속칭이도 뛰었네. 가져와야 돼. 아, 뛰어야지. 갑니다! 엠몬스터 파이팅! 파이팅! 높이가 그냥 그런 걸 다 초월해 버리지 않을까 반쯤 온다 나왔다 랩몬스터 형 뛸 때 우리를 잘 봐야 돼요 아무도 안 봐 고속 보채 오늘도 극복해 보겠습니다 기록 들어갔다 Are you ready? 2, 1, 2, 3 아, 찌찌만 들어. 망설이면 못 뛰어요. 못 뛰고 무조건 그냥 뛰어야 돼. 근데 진짜 무서워요. 잘했어. 진짜 무서워요. 야, 이거 진짜 뛸 때는 아, 무섭다. 아, 재밌겠다. 근데 나 저 타면 돼요? 네. 아, 야. 파이팅 좀 빌려줘. 하는 거야. 그러면 발밑이 이제 공중에 떠 있어요. 이렇게. 아. 거기서 이제 돌아오면 이제 끝인 거야. 아, 진짜? 맞다. 어떻게 알아? 상남자나 쩔어 중 하나를 생각했는데 쩔어 확실한 것 같아 나 이제 문제 안 봐도 될 것 같아 그냥 즐길래 쩔어 브라더! 와이 정국이! 정국아 진짜 대단하다 아 아민 사랑하고요 방탄사랑입니다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카운트 해드릴게 3, 2, 1 브라더! 와 쟤 막 선도해 와 야 쟤 선도해 생각보다 실망? 이거 한 번 딱 더 타고 가고 싶다 용기 섰다 못 뛴 것 같아요 너는 다음 앨범 대박나자 하면서 뛰어낼 거예요 황현아 파트 2 대박나자 형 화이팅 졸려서 지금 별 생각이 없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운 척 하는 네. 걸요? 근데 되게 맨날 계속 그래요 말을 아 나 졸려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다 가만히 못 앉아있어 자기 자신한테 솔직할 줄 알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어요. 갑니다. Let's go! 지금 감독님께 들었는데 올라가서 절했답니다. 안 뛰면 안 되냐고. 들었어. 와 진짜. 안 뛰면 안 돼요. 이랬답니다. 용기 섰다. 화양연아 파트 2. 3, 2, 1. 대박이다. 뭐래요? 대박나자 아까 아마 이게 안 보일 거예요.
어두워서 안 보여. 어두워서.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저 뭔 조직이 안 보여. 네. 예. 네. 우린 팀이에요. 쉽게 해줄게요.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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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따. 그러니까요. 일단 다 뛰네요. 뛰어 화이팅! 예. 너 왜 이렇게 창극이셨냐? 네? 왜 이렇게 창극이셨어? 일만해. 네? 뛰는 것도 안 보이겠다. 아쉽다. 민아! 화이팅! 집에 떨지 마! 방탄소년단 사랑한다 이러고 와. 웃기겠습니다. 민아 화이팅! 방송하면 안 되는데. 3, 2, 1, 점! 방탄소년단 사랑한다! 뛰었어? 뛰었네. 아이고. 밤에 뛰는 사람이 누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근데 딱 뛰기 전에 그냥 눈앞에 이렇게 멤버들 얼굴이 싹 보였어요. 아이씨. 다 뛰었네. 마지막 투자. 제2호. 여섯 명 다 뛰었어, 이제. 안 뛸 수가 없어. 오, 화이팅! 못 뛸 것 같아요, 저는. 코빈 어쩌고, 코빈 이제 뛸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섯 명 다 뛰어버려가지고. 마지막 7번 선수가 뒤에서 대기 중입니다. 오, 화이팅! 자, 저 밑에서 파이팅 하면 다 처친다는 걸 모르는데. 코빈 정도의 남자라면 충분히 뛰지. 나왔다. 제이홉! 나왔어. 3, 2, 1, 점! 방탄! 보일러! 방탄! 보일러! 방탄! 보일러! 야, 왜 이래봐, 빨리! 뛰었네! 다 뛰었네! 지금 가장 생각나더라. 아니? 내가 봐봐. 아 근데 진짜 이 느낌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진짜 아 뛰기 잘한 것 같아. 와 대박. 소울예 형. 와 진짜 너무 짜릿했어. 제가 지금 높은 걸 뛰는 거니까 공포에 한계가 되니까 일단 소년단 이렇게 매력을 제일 많이 생각해서 잘한다 하고 한다면서 많은 걸 경기해 주신다 여러 가지로. 야! 야, 박수! 와우! 아이돌계에서 유명한 걱정이 팀인 저희가 모두 뛰었습니다. 근데 별거 아니었어요. 너가 제일 큰 말이야. 오해영이 왈. 자기는 버터플라이를 제가 한번 전에 버터파. 아 근데 스턴트맨은 되게 이렇게 멋있게 뛰는데 너는 파닥. 오부부야, 뭐 잡을 거 없나 이거. 내가 오리 날다 했어. 오리 날다. 아 근데 진짜 멋있게 뛰었는데. 아까 했던 멘트들이 다 뭐였어요? 네? 뭐 아까 방탄 포에버. 저 방탄 포에버. 야, 유준다 사랑합니다. 너는요? 저는 뭐 정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카운터 댄스해서 그냥 뛰었어. 진짜? 뭐라고? 오 뭐야 이게? 진영은 뭐였죠? 이진. 나 황야 파트 2 대박나자 맞아. 나 버터플라이. 너 현영 뭐 했었어? 나 랩몬스터 했어. 뭐야? 뭐야? 자 그러면 그쪽 팀 대표해서 랩몬 얘기해 주세요. 자 하나 둘셋 쩔어 쩔어. 자 저희 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사랑합니다. 틀렸어요. 네? 아니. 놀래. 이상하게 장난이 나와요? 정말입니다. 야! 다 같이 맛있게 밥 먹자! 손관에 7명 다 졌다는 거라 그리고 호비가 최고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증서 전정국 앞으로 전정국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라. 김태형 앞으로. 자, 박지민. 아, 감사합니다. 김남준 앞으로. 예, 예. 감사합니다. 정광석 앞으로. 예!
자, 김상진 한번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인제 와서 인제에서 한 번쯤 최고 높이 본점 63m 인제에서 함께한 달려라 강사 어떻게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밥을 먹어야 할까요? 혹시 밥 못 드신 분들은 밥 많이 드시고 다음에도 달려라 강사는 계속됩니다. 안녕! 인제예요, 인제. 인제 가면 너무 좋구나. 인제, 인제. 인제 가요. 제이홉이 뛰었어요, 제이홉. 황찬. 제이홉이 뛰었어요. 황찬.